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부3 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낯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장래길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내려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영상 클립을 봤는데 이 땅에 언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것 같으냐, 뭐 이런 걸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언어가 없어지면 뭐 의사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그분 얘기는 의사소통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없어지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없어지면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고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조차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정의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주상 목사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제 얼굴을 떠올리시잖아요. 제 얼굴을 떠올리고 또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실도 떠올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이름이라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것도 되지만 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나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나타나서 만나서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중요한 것들, 내 인생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은 사실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누구누구의 자녀로 자식으로 만드셨고 이 땅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불리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증인으로 교회로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말이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이방의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그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율법도 지키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들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완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들을 한 소망 안에서 어떤 소망입니까? 세계복음화하는 놀라운 소망이죠. 증인되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단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으켜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단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 with Immanuel oneness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I-Y 뭐 이렇게 하잖아요. WIO, 뭐 이렇게, WIO,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지 못하게 사단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 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 이렇게 정죄하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신의 몸으로 하나를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평안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절대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안심되지가 않죠. 불안한 것이고 항상 흔들리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의 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때 바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이 교수님을 좋아해서 어떤 수련회 같이 가야 된다고 자기가 성령인도 받았다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자기는 원래 가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되나 하다 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기도해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끝났죠.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 성령을 빙자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기도할 때 같은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일을 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인도받으면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우리들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처럼 막 놀라운 그런 증인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신, 나에게 깨닫게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할수 있는 전도예요. 이번에 우리 산업인 대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제부터 와서 벌써 이제 세팅 막 하면서 밤에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그 사명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증인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정말 교회로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정확한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라고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걸어가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전도자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삶의 질서밋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리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